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시작합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보험의 존재를 알아야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신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평군은 지난해 8월 나흘간의 폭우로 292억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공시설 368곳과 민간시설 482곳이 수해를 입었으며 112건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의 가입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택 320건의 단체 가입과 온실 29만 8천 제곱미터, 소상공인 102건의 개별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폭우 이후 그 가입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8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개인이 연간 15,000원을 부담하면 최대 7,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보호장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평군은 지난달 23일에 가입했고 구리시와 동두천시가 올 상반기 중으로 가입하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아마 국민들이 제대로 지금 이제 복지 혜택을 좀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사고에 대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등의 2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에 대한 보장도 담겨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모두 22개 항목으로 실버존 내의 사고나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보장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별로 가입하는 항목이 다르고 보장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보험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나 자전거 길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들은 일부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입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양주시는 백서읍 12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1,207가구 등을 건설하는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백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양주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가칭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5,300억 원으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개발돼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양주시는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경기도 표준지 69,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조사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동두천시가 7.38%, 가평군이 7%, 연천군 6.88%, 양주시 6.81%, 의정부시 6.67%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고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으로 도는 시세조사분과 2010년 현실화율 65.4%를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부지 인근 지역인 고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시는 설명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할 신규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고양시에서 열었습니다. 건립 예정지 인접지역인 고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반대 여론이 큰 민감한 사안임에도 물리적 충돌 없이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들은 참석자 150여 명 가운데 고양시민은 11명으로 확인했다며 서울시의 인원 동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가 사전 등록자 2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개최 장소도 소각장 직접 영향권인 고양시 덕은지구가 아니라 20km 떨어진 일산 동구로 갑자기 바꿨다는 비판 속에 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덕은지구 주민들은 설명회 하루 전 난지물재생센터 앞에서 서울시의 일방 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참여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내용들도 얘기하고 꼭 그걸 해야만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참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을 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당일 설명회장을 찾은 한준호 국회의원 역시 일정과 장소 변경, 인원 제한 등 서울시의 설명회 개최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서울시가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이 장소에 과연 그러면 고양시 사람들이 얼마나 와 있냐는 거죠. 몇 명 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고양시랑 협의해서 더 한 번 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오늘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이거 요식행위로 끝내놓고 나서 추가적인 거는 서비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 했고 고양시가 원한다면 하나 좀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8일까지였던 마포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공람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등의 기관 공모 사업을 통해 모두 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초월 체육 문화 복합센터 건립 30억 원과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30억 원 등 27건이며 모두 96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선 8기 출범 후인 지난 하반기 동안에만 71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시작부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온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기업 경영 지원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인력난을 꼽았습니다. 공장이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한 구인난으로 생산 시설 투자도 조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구인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번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사실. 또한 이 공장이 들었을 만큼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는 또 힘들고 외국인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번에 이제 라인 증설을 좀 해야 되는데 한 20명을 더 구해야 되는데 이게 돈은 투자를 하지만은 이게 사람을 구해줄까? 김경일 시장은 젊은층들이 힘든 제조업을 외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외 도시와 교류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제조업이나 이쪽을 잘 안 올려갑니다. 계절 한시 그 농촌 근로자를 파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 이제 아마 올해부터 이제 이게 시작될 건데 그래서 이거 이 부분들을 좀 비슷하게 한번 기업에 한번 그 좀 적용을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한번 좀 데려올까 좀 싶습니다. 근로 기간의 단절도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만료 기간에 맞춰 대체 인력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달 올해 끝나요. 이번에 끝나면
그 전에 미리 대처해서 이 사람 끝나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인력 대처가 되는데 이 사람은 보내놓고 사후회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집니다. 상습적인 교통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인들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했고 김 시장은 파주시 관할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산 나들목이 한참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병목 현상이 심합니다. 아이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국도라서 예, 시 관할은 아니지만 예, 예, 그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말을 틈타 하천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불법 행위에 단속이 허술하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연천군에서 군민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신년을 맞아 지역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건데요. 생활 민원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연천군 전고읍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주관으로 국장급 실무자들과 지역 유관단체장 등 100여 명의 군민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고급 일대 민원과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에선 경로당 설치 의무화 이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서부터 노인정이 의무화가 됐어요. 조그만 방 두 칸에 화장실도 없는 거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노인회를 노인정을 하고 있고 너무 장소가 비좁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 정밀하게 한번 좀 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연천군 최대 번화가인 전고급 로데오 거리에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연천군은 일방 통행을 비롯한 보행로 설치를 통해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좀 불법 주차도 있고 그리고 보행자가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선의 방안 하나가 일방 통행입니다. 우리 교통 담당 부서,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첫 단추를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연천군 소재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도 공유됐습니다. 환경 관리 등의 민간 위탁 사업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천 소재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천군은 시장 경쟁을 통한 입찰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지역 향토 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 쪽에는 아마 민간 위탁으로 거의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 업체가 거의 대기업입니다. 계약서에 명문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권력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연천군은 왕직면과 군남면 등 관내 지역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올 한해 군정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하남시가 올해부터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며 지역 내 고등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을 이른바 인류대 진학률로 삼고 있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우수 인재를 키워내는 차원에서 명문고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련 공모도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 8곳의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 2곳을 선정해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각각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애기 크면은 전부 다들 우리 강동으로 이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우리 하남에서 그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서 교육이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지만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하겠다는. 그런데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하남시 의회 등이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해당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차별적이고 비교육적인 부분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하남시가 해당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문서를 살펴보면 서울대학 진학 10명 이상으로 명문고의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또한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상위권 특별반 편성과 아침 저녁 자율학습 등 권한 밖의 내용까지 언급해가며 지원을 조건으로 학교를 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그 차별화로 인해서 또 거기에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학교에 대해서 얘는 박탈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든 학교에 좀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편 하남시는 논란이 된 문서가 검토 단계에 있었을 뿐 실제 각급 학교까지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남시의 청소년들이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상황을 개선하려 했을 뿐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오해가 생겨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고등학교 서열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학교에 2억씩 6억 준다고 서열화가 되겠습니까? 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 여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여주 역세권 인근 가업동으로 선정했는데요. 현장을 찾아보니 해당 부지는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주변 임야는 상당 부분 이른바 쪼개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이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송은 기자입니다. 여주시의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가업동 9-1번지 일대입니다.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난해까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일부 분묘만이 남아있습니다. 여주시는 우선 약 6만 5천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시청과 아트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 71.2%와 국유지 1.3%가 포함됐으며 사유지 27.5%에 대해선 모두 매입해 부지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신청사 예정 부지를 비롯한 이 일대를 개발 행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신청사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83만 8,817제곱미터로 신청사 조성과 함께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333번 지방도와 42번 국도가 인접한 부지의 특성과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 효과에 역세권과의 연계성까지 그 개발 잠재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5배, 6배까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야지. 지금 현재도 한 10배 이상이 올라도 가격, 저 땅이 없어서 못 파니까요. 다만 이미 인접한 산지 등에서 7, 8년 전부터 이른바 쪼개기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과거 여주시가 여주 역세권 확장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 안에도 일부 구역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과 부동산 거래 동향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2025년 6월에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가평 잣골시장 등 가평의 3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공모사업 지원비만 16억 원이 넘는데요.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 잣골시장 등 가평 전통시장 3곳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과 경기도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습니다. 고진감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이 살아야지 소상공인도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내수경기가 살고 내수경기가 살으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거기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가평 잣골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8억 8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을 통해 음악과 관광,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시장을 만들어 변화에 앞서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 8년 동안 창업경제타운을 개점하는 등 시장을 활성화해온 상인회는 두네토 마켓을 확대해 일반 시민들은 중고품을, 예술가들은 예술품을 사고 파는 문화시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하드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 쪽으로만 좀 더 씌우면은 가평에 오는 관광객이 우리 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이번에 도전했는데 그 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잘 봤는지 됐네요. 설악 눈매골 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송센터 조성 등 온라인 입점을 준비합니다. 청평 여울시장은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5대 혁신 과제 등 특성화 사업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카드도 현금처럼 다 결제되고 가격과 원산지도 다 표시해 고객들에게 유익한 전통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윤회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7개 시군의 생산자 단체 19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771헥타르를 조성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면적은 102헥타르로 사업 대상 시군은 용인과 김포, 양주와 포천, 연천 등입니다. 이들 생산자 단체에는 3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벼 종자와 육류 등 전통적 체계 계승과 친환경 토양 환경 관리, 친환경 재배소득 보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생산자 단체별로 물 저장고인 둔벙을 조성해 벼와 메기 등 민물고기를 함께 키우는 복합생태 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갈매수질보건센터 지능형 수질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전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구리시는 향후 2년간 40억 5,700만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 전 과정에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갈매수질보건센터는 하수를 분리막 공법으로 처리해 방류수 전량을 유지용수와 도로 노면 청소 등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